자, 오늘 멋진 경기 역시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 인생이 또 퍼펙트하지 않을까요? 아, 즐겁죠. 네. 자, 오늘 또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선수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선수 소개가 이루어지겠는데요. 다소 긴장되는 표정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TV 파이널을 즐겨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꽃남구리대 남자 개인전 준결승전. 자, 이제 선수 한 명씩 소개가 되겠습니다. 예선 2위로 올라온 6학년 최예준 선수. 155cm 오른손잡이고요. 계림 초등학교 선수입니다. 아마 계림 초등학교의 같은 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 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네,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어서 예선 3위로 올라온 서재영 선수, 도계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140cm의 오른손이고요. 네, 볼링 구력은 2년이고요. 네. 네, 또 특이하게 또 스타일이 트렌드 스타일로 지금 볼링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크 속에서 미치는 약간의 정말 귀여운 눈웃음이 매력적인 선수네요. 네, 많이 수줍어하죠. 네. 자, 두 선수 모두 큰 꿈을 안고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두 선수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또 관중들, 또 팬들입니다. 네, 과연 어떤 내 경기가 펼쳐질지 또 걱정 반 기대 반 또 좋은 경기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이재호 해설위원께 제가 뭐 이런 질문을 드리긴 좀 모합니다만, 네네. 뭐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재밌는 관전이 될까요? 뭐 아기자기한 모습 그 속에서 이 열정이나 진지함은 선수들 출전선수들 못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트라이크를 시작합니다. 깡총 튀면서 기뻐하는 최예준. 네, 긴장이 많이 됐을 텐데요. 예. 저 포문을 또 스트라이크로 또 열었네요. 그렇습니다. 최예준 선수가 이제 박경신 선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뒤풀이는 네. 뭐 영한 뭐 앙증맞은 모습인데요. 깡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선수가 많아요. 부산 광역시청의 지근 선수, 뭐 조영선 선수 많습니다. 네. 자, 투핸드로 서재영 갑니다. 불러갑니다. 아우, 네. 그래도 잘했어요. 두 핀 남았습니다. 네. 좀 스피드가 조금 많이 부족했죠. 네. 좀 볼이 꺾이는 지점이 너무 빨라가지고 훅이 좀 많이 크게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마무리가 볼티스는 레버리지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공을 닦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공이 무거워요, 아직은. 커 보입니다. 공이 좀 많이 커 보이네요. 맞아요. 자, 서재영의 스페어 처리 시도 갑니다. 깔끔해요. 스페어 처리. 의외로 멋있는데요. 예. 네. 제가 볼링 중계를 하면서 이런 큰 박수는 거의 처음 그렇습니다. 들어보거든요. 당차게 치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또 지켜보는 서예준 선수. 또 본인 것도 집중해야 되고 사실 뭐 경쟁 속에서 상대를 또 생각을 또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본인 플레이에 또 이제 레인에 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자세도 한번 봐주시죠. 네. 두 핀 남습니다. 핀이 볼이 핀을 맞을 때까지 자세를 안 흔들리고 있죠. 네. 기본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재영 선수에게는 이재호 해설위원의 해설이 하나의 다시 보기를 했을 때는 레슨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좋아하는 선수가 벨몬트 선수라고 지금 적혀 있거든요. 네. 이 벨몬트 선수의 스타일을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부드럽고 파워 있으면서도 안정감 있는 플레이. 특히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네. 자,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갑니다. 스페어 처리.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코치 감독 선생님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서재영. 지금 나온 선수들은 이런 경기를 통해서 더 큰 좋은 선수가 더 훌륭한 선수가 되게 큰 미끄럼이 될 거예요. 그렇죠. 2프레임 준비하는 최예준. 1프레임은 스트라이크. 1프레임에 이어서 한 핀 남는군요. 볼이 좀 일찍 릴리스 타임이 좀 빨랐죠. 네. 약간 레인에 바운딩 되면서 골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릴리스 타이밍만 좀 좋았으면 지금도 코스는 좋았어요. 네.
이제 10번 핀 아하 오픈이 됩니다. 역시 초보자 또 동호인들이나 또 이제 TV 중계 처음에 났을 때 이 코너 핀이 예. 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어서 3프레임을 준비하고 있는 최혜준. 자 최혜진 선생님께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자 오픈 프레임이 나온 이후에 만회를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가끔 이제 속담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네, 어머니라고. 그렇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오픈은 스트라이크의 어머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대단한 게 핀 스페어 미스를 하고 바로 또 스트라이크를 또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또 높이 살만합니다. 예. 이것은 뭐 실업 최고의 선수들도 오픈 이후에는 멘탈이 흔들리기 마련인데 아, 네. 우리 어린이들이 멘탈을 잡고 있습니다. 네. 갑니다. 아 벌어지는데요. 요 첫 프레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이 네. 네, 스피드만 좀 더 빨랐으면은 네, 지금 1번 핀을 좀 두껍게 쳤거든요. 앵글이 좀 커지면서 엔트리 앵글이 좀 강해지면서. 자 이번에는 아 그 사이로 빠집니다. 오픈 프레임. 스페어 볼로 치는 거 보니까 또 회전 방향은 좋아요. 네. 네. 자 지금 뭐 6학년의 학생입니다만 사실 이 그 선수에 따라서 뭐 2차 성징이 한 중2, 중3 때 오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서재훈 선수는 이제 신장이 140인데 아직 좀 2차 성징이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혜진 네. 선수하고 지금 서재훈 선수하고 한결은 똑같거든요. 네. 나이도 똑같고요. 예. 근데 체격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뭐 중3 때 확 클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예, 얼마든지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단 일찍 자야 돼요. 맞습니다. 잘 먹고. 예, 맞아요. 네. 편식하지 않고. 네. 예. 자, 4프레임에서 9핀을 쓰러뜨렸고요. 아, 가나요? 네, 스페어죠. 갑니다, 풀 처리. 네, 서재영. 서재영 선수 최고 하이게임이 234점이에요. 네. 네. 아주 또 좋은 선수도 점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하경 선생님과 김도연 코치 선생님. 멘토 선수로는 이날의 선수를 또 멘토 선수로 또 생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 3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기록했던 최예준. 최예준의 4프레임. 펜핀이 맞았는데요. 최예준 스트라이크! 네. 더블을 성공합니다. 역시 경력 면에서 최혜준 선수가 좀 앞서거든요. 네. 최고 점수도 299점을 기록하고 있고 또 부산광역시 교육감 학생 볼링대회에서 또 개인전 우승한 경험도 있어요. 지금 볼링 구력이 4년이니까 네. 한 2학년 중반부터 쳤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2학년 중반이면 9구단 정도 외울 그 나이인데 맞습니다. 예. 터키를 노리러 갑니다. 터키! 네. 3연속 스트라이크.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최혜준. 우승 경험이 있으니까 또 역시 스타일도 그렇고 예, 치는 파워가 느껴지네요. 네. 네,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린이들에게는 자신감, 칭찬. 맞습니다. 이건 날개를 다는 거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자, 서재영 선수도 지그시 눈을 감고 집중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네, 힘있게 갑니다. 쉽게. 가요. 갑니다. 아우 한 개. 네. 9번 핀. 네. 끝에서 백핸드에서 이제 핀을 맞는 순간에 이제 힘이 좀 강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너무 강해서 이제 5번 핀을 맞고 뼈리 볼이 5번 핀과 8번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9번 핀이 네, 남았습니다. 네. 본인한테는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네, 좋아요. 10개 스페어 처리. 어떻습니까? 이 뭐 유소년 쪽에서는 이제 신장이나 뭐 몸무게 이런 게 또 좀 네. 커야 유리한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볼링은 그러니까 운동이니까 어느 정도 신체 조건이 유리하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 그거를 극복할 수는 있어요. 아. 네, 힘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유프레임. 네. 좋아. 피넥션이 하나 또, 도와주지. 또 예. 네. 아쉽네요. 좀 실망하는 표정으로 걸어내려오는 것도 귀엽습니다. 예. 네. 볼까요? 아유, 이게 마지막에 약간 실망. 그러나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서재영 선수는 구력이 2년밖에 안 돼요. 예. 네, 좀 최혜준 선수에 비해서는 좀 약간 경력이나 구력 면에서 좀 밀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안정감이 있다는 네. 것은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가 또 주목할 만한 선수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최혜준 선수. 자, 2프레임에서는 오픈이 나왔지만 1, 3, 4, 5프레임 스트라이크이고요. 3연속 스트라이크. 4연속 스트라이크를 노리는데요. 4연속 스트라이크 피넥션 네. 흔들흔들 넘어져라. 넘어지지 않는군요. 조금 안쪽 미스를 했죠. 예. 네, 1, 2번으로 볼이 브루클린 쪽으로 넘어갔어요. 네. 이게 사실 제가 뭐 넘어져라 이렇게 마음을 실으면 안 되는데 어린이 대회는 그래도 되겠죠?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스페어 좋죠. 좋습니다. 자, 두 선수가 아주 진지하고 또 사실 기술적으로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기술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보다도 기술이 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선수들이니까요. 예. 네. 지금 이 정도면 애들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13번. 지금은 네, 8번 핀. 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계를 보신 분들이 또 참고하실 부분이 네. 지금 유소년 선수들이 지금 치는 메인 컨디션은 하우스 컨디션, 약간 이제 마운틴 블록 정비하려 하이 스코어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컨디션으로 지금 정비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스페어 처리합니다. 예, 정비 패턴도 좀 어려운 패턴, 미디움 패턴, 또 하이 스코어가 나오는 패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어려운 패턴으로 나오게 되면은 선수들이 또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네. 서재영 선수도 자, 마음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자, 스트라이크 아직은 없습니다만 TV 파이널에서 스트라이크를 한번 기록하기. 나올 때가 된 것 예. 같은데요. 자, 볼까요? 스트라이크 나올 때가 네, 나올 때가 됩니다. 스트라이크 서재영 네. 드디어 보여줍니다. 점점 스피드도 그렇고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네. 눈빛이 더욱 더 초롱초롱해집니다. 앵글이 좀 아까보다 훨씬 달라졌죠. 네. 네. 무거워 보여요. 네. 닦는 게. 예. 자, 정성스럽게 볼을 닦았고요. 그래도 눈빛은 살아 있죠. 네. 자, 뭐 좋은데요. 네. 두 개의 핀이 남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볼이 진행하는 라인이 바깥쪽 라인에 좀 드라이다 보니까 네. 나갈수록 좀 더 강하게 꺾이거든요. 예. 네, 그런 건 좀 감안해서 좀. 예, 스피드를 더 주면은 오히려 미스를 해도 13점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자, 가나요? 한 개만을 처리합니다. 자, 오픈 프레임이 나왔고요. 멘토 선수 이나래 선수가 또 이렇게 자리에 같이 하고 있죠. 네. 창원시청의 이나래 선수. 아마 이나래 선수 입장에서도 뭐 옛날에 자기 자신의 모습도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처음에 초보자 때 또 열심히 또 볼링 배우던 또 그런 시절도 그게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예. 네, 좋은데요. 힘차게 던집니다. 네. 호쾌하게. 스트라이크. 자신감이 있어요. 네. 네, 팔로스로 하는 게. 네. 이런 무대에 이렇게 처음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스윙을 팔로스로까지 연결 동작이 이렇게 한 번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투구 이후에 본인이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맞습니다. 지금 대단하네요. 네. 두 번째 프레임에 나인미스를 하고 지금 터키 더블을 기록을 했어요. 예. 동작 보시죠. 심차죠? 네. 네네. 그 볼링에서는 좀 드문 일인데 이 레인 지면 발력을 조금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네, 힘차게 스윙이 가는데요. 한 개의 핀이 남습니다. 네,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가장 1-3존 들어갔을 때 스트라이크 나올 확률이 높은 엔트리 각도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5도, 6도인데 지금은 그 이상의 각도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 1-3존으로 들어가도 지금 9번 핀이 계속 남고 있어요. 네. 스페어네 안정감도 잘. 네. 특히 서재영 선수는 오늘 돋보이는 것은 스페어 처리가 네. 아주 안정적이거든요. 가족들과 볼링을 치러 다니다가 볼링이라는 종목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볼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또 인터뷰를 밝힌 바 있는 서재영 선수. 또 김도현 코치의 권유로 이 경기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유로 참가해 돼가지고 이렇게 TV 파이널까지 진출했으니까 좋은 또 수확이죠. 그럼요. 좋아요. 하지만 3개 핀 남습니다. 2번, 4번, 8번 핀 남았죠? 네. 9번 핀이 계속 남다 보니까 본인 라인 조정을 좀 했어요. 예. 네. 5일전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바깥쪽으로 살짝 내보냈는데 예. 좀 약했네요. 좀. 이재우 해설위원이 이제 그 서재영 선수에게 칭찬과 또 네. 발전 보완해야 될 점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격이 네. 네, 적다 보니까 그 센스는 있어요. 네. 네, 볼을 다룰 줄 알고 스페어하는 능력을 보니까 볼에 대한 이런 감각은 뛰어나요. 네. 네, 그럼 내가 이 뭐 트윈드를 하면서 몸에 트렁크를 이용해가지고 같이 이제 임팩을 주면서 릴리스를 하면서 이제 스피드를 줄 수 있는 그거를 좀 많이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해설위원의 말씀을 잘 이행한다면 더 멋진 선수로 네. 거듭날 거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최현수의 마지막 프레임! 한 개 핀이 네, 남습니다. 10번 핀. 이 사실 최혜준 선수가 이 프레임에서 10번 핀을 한번 놓치면서 네, 오픈이 그렇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 프레임에서 오픈이 나왔던 그 10번 핀을 네. 이번에 스페어 처리를 한다면 네. 이 경기 안에서 발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결승전에서도 볼까요? 발전합니다. 네. 이것이 어린이들이죠. 바로바로 바로 흡수해요. 바로바로 바로 발전해요. 맞습니다. 아까 스페어 미스가 좀 많았거든요. 예. 지금 정확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또 이 라인을 정한 대로 지금 정확히 보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결승 진출을 자축할 수 있는 투구를 준비합니다. 자, 결승까지 분위기를 이어갈 최현준. 결승의 네,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네. 쭉 가고 싶은 최혜준 선수입니다. 마무리도 너무 멋지게 또 마무리했네요. 예. 215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15점 대 152점으로 네, 최예준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혜준 선수와 서재영 선수의 대결에서 박빙의 정말 멋진 승부였습니다. 최혜준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고 서재영 선수는 TV 파이널에 진출을 하면서 또 수확을 거뒀습니다. 자, 최혜준 선수와 서재영 선수의 맞대결. 최혜준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